역사 속에 실제 인물인 광해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고요. 뭐하느냐 맛있지 않고! 게지만이 무슨 짓입니까요? 우리 이중적인 광해를 이 영화에서는 두 인물로 나눠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대는 어찌 평전만 지키라는 것이오? 이놈의 입에서 언제까지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독살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와 똑 닮은 가짜 왕을 구하라고 했고 천빈이었던 하선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인물을 맡았습니다. 가다가 멈춘다. 멈추는 이유는? 이걸 더 메인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해스러운 모습이 나는 좀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와, 심성이 착해서 조금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두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 새끼들 진짜 아유 재미줬어. 내가 진짜 이끌었어. 동작이 무인이야. 문인 같지 않고. 문인으로 때려줄게. 문인은. 허균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꾸며지고 계획되는 문관으로서 절제된 연기를 펼쳐야 하는 그 안에 녹아나면서도 존재감 있는 어떤 리액션의 진술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었어요. 계십니까? 중전 캐릭터가 워낙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연기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잘 웃지 않고 아픔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제가 했던 촬영에 한 반 이상을 뛰었던 것 같아요. 쓰러져야지. 카메라 쓰러져야지. 카메라 이렇게. 미스캐스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전화! 전화! 도우자! 도우자! 아, 괜찮습니다. 그 호위무사라는 캐릭터는 좀 더 남성적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허파가 튀어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 방송을. <동안. 웃음> 제가 무슨 틀린 말이라 했어요. 아니, 스톰쉐도가 왜 저래? 그 G.I.Joe2를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힘들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다음엔 하고 싶다. 근데 다음 영화가 또 사극이 돼버려서 아,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사극을 처음 해봤는데 사극의 이 모든 분장과 또 의상과 상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힘든 줄 몰랐어요. 액션! 사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촬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로 독려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찍을 수 있었거든요. 아, 여기가 아주 좋아. 그렇게 힘든 일정으로 촬영을 해나가는데도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워낙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좋았어요. 무사히 끝나게 해줘서 진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보시는 분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미있고 감동도 있는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